자, 우중생윤은 원래 있던 거죠. 좋은 맞춤. 자, 진화타겁. 진화타겁부터 보도록 합시다. 진화타겁. 자, 여포, 유비, 장비가 들어가네요. 나 이게 다 이기네, 일단. 보물정보. 자, 액티브고요. 7.5초. 이미 두 개의 적군 부대에게 지력 피해 발동. 별로 안 좋은데. 최고 레벨 280, 2명. 대상인 부대가 한개 약화 상태를 보유 시마다 최대 피해 25% 증가, 최대 150%까지 증가합니다. 약화 상태가 많아야 되겠네. 속성 감소, 피해 호전, 피해 경감 감소, 지속 피해 포함. 야, 이거 재밌다. 아, 그래요. 인생 한 바이 이다님.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자, 요거 재밌다. 요거 재밌다. 요거 악화 상태라는 게탯 감소라든지 뭐 피해 증감 이나 뭐 피해 감소 이런 악화 효과들에 더불어서 그거죠. 뭐 독, 중독, 연소, 뭐 이딴 것들 등등 등등. 이게 이제 대표 아이템이나 장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무튼 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육손이나 이런 걸 쓰는 주유덱, 주유 연소덱도 나름 괜찮고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그게 있어요. 조비 갈아서 나오는 아이템 중에 조비 갈아서 나온 아이템이 그게 있거든. 비경검. 이것도 연소 상태에다 중독 상태 시너지거든. 요거 상태 이상을 여러 개 걸어줘야 되는 거죠. 최대 125%니까. 150%였나? 120%, 125%. 최대 1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150%면 상당히 쏠쏠하긴 해요. 쏠쏠하긴 해. 데미지가 그럼 한 1000% 정도 되는 거니까. 두 명에게 악화를. 악화를 그 임의 대상 두 개에게 걸어줬다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서. 일단 주유는 꼭 써야 될것 같은데. 주유는 들어가야 될것 같아. 6개 악화 다 넣기 힘들죠? 한번 대충 해볼까? 일단 약화 상태가 되게 많긴 해. 약화 상태를 대충 따져보면은 어디서 볼수 있더라? 이거죠. 출혈, 중독, 연소, 요술. 그다음에 스택 감소, 명중 회피, 치명타 뭐 이런 거 지금 빨간색 마이너스 돼 있는 건다 이거 악화 상태거든요. 악화 돼 있죠. 요거 넣으면 되는데 일단은 피해량 증가가 있을 거예요. 주유덱이면 주유덱에서 쓰는 게 받는 피해 증가가 있어요. 받는 피해량 증가가 있고 연소가 있겠고 중독까지 한번 해준다 쳐봐봐. 비경검 쓰면서 한다고 했을 때 중독을 넣어주는 뭐 진병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상태 이상 여러 개 거는 거 있잖아. 주유랑 잘 쓰는 거. 아, 그쵸. 치료 감소 효과도 있네요. 진병을 했을 때는 치료 감소까지 있겠네. 이것만 해도 벌써 4개긴 해요.
이걸 찾아보면 또 은근 많을걸? 우나라로 해가지고 봤을 때 봐봐 이거 피해 호전 마이너스 15 피해 호전 피해 호전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거 대상이군요. 이거는 근데 확률이 좀 낮다. 찾아보면 또 은근 많아. 육손을 쓴다 생각했을 때 받는 피해 마이너스 15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 이건 아닌가? 이거는 자신의 증가인가? 뭐 이 정도네. 다섯 개 정도네. 하나겠죠. 써보긴 해야 돼. 써봐야 아는 건데. 써봐야 제대로 아는 건데. 악화 상태라는 것은 보통 연소가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분자결. 볼게요. 액티브 받는 피해 증가, 이런 것도 있나? 일단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적용이 안 될 수 있긴 해요. 군자결을 쓴다면 했을 때 군자결은 아리까리하다. 군자결은 글쎄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대상이 무조건 얘네가 되는 건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다. 어? 오레벨 토지 한 번에 먹었네? 다행이다. 이건 좀 써봐야 돼요. 써봐야 아는 거다. 징병 가서 뭐 한번 해야겠네. 아 이름부터 진화 타겁이네. 굴이 들어가네. 그 아이템에 비해 넣어야 되는 장수가 너무 고급들 아닌가요? 그렇긴 하네요. 일단 사용법까지는 생각해봤는데 확실히 주유덱에 고려를 하고 나온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주유덱으로 보이는 게 맞아요. 딱 지금 주유 푸쉬를 엄청 해주네요. 육손도 나오고 방통도 나오고 여러모로 이 주유랑 같이 쓸 수 있게 많이 나오는데 이름부터 진화 타겁이다. 불하다. 확실히 저도 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건 많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미지 자체가 이거 쓸 바에 제주작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확실히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육손 유 요숙 여몽덱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덱 자체는 주유 덱은 원래 버스트 덱이었는데 육손이 들어가게 되면서 육손이 좀 버티기에 적합한 무장이거든요. 저번에도 뭐 무장 알아보기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얘네를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 이상을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지. 악화 상태를 많이 걸면서 데미지를 많이 늘려가지고 주는 기대값은 괜찮아. 최대값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육손으로 시간이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진짜 과금러 정도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손권을 빼야 돼요. 손권 빼고 육손이 이제 앞쪽 탱커로 쓰는 거야. 여몽 육손 앞에 서고 노숙이랑 주유가 뒤에 서고 좀 버티기로 해가지고 좀 과금러한테 적합하겠죠. 오도독 덱은 과금러용 덱입니다. 다른 덱들은 이거 없으면 뭐 딴 거 하지 이 정도 대체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자금러를 좀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 중이에요. 아, 송권 쓰기가 좀 힘들죠. 자전거? 자전거미나 저처럼 초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오나라 대교 소교 손상향에다가 송권 쓰는 게 자, 아직 기다려 봅시다. 손권이 들어가는 진기 보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병세! 과연 손권이 들어갈까요? 암튼 과금러가 하면 좋겠다. 딱 오도독댁 짰다 그러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병세입니다. 아, 문왕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 3 문왕 나왔네요. 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과연 어떤 아이템일까? 자, 매 6초마다 1회 판정이 진행됩니다. 6초마다 기략이고요. 병력 비율이 가장 높은 아군 부대의 피해 버프 20% 증가, 피해 경감 마이너스 20%, 병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아군 부대의 피해 버프 마이너스 20%, 피해 경감 플러스 20%. 6초 지속되고요. 이미 2개 적군 부대의 최고 속성 마이너스 10%. 그리고 대상 부대가 앱 1개의 디버프 상태가 있으면 최고 속성이 추가로 5%가. 오. 잠깐만. 최대 30번까지 감소하며 6초 지속. 해당 효과는 오직 부대의 무력, 지력, 통솔 속성에만 반영됩니다. 아니, 이것도 오도독댁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지금 오도독댁에 매몰됐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6손 들어간 오도독댁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지금 악화 상태에 요거 병세가 진화탁업이랑 같이 적용돼가지고 시너지가 날것 같은데요. 디버프라는 게 제어 플러스 악화거든요. 악화가 포함돼요. 마카에 더불어서 이 속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상대의 딜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최고 속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 근데 잠깐만요. 6초마다 1회 판정이라서. 자, 이 효과 아닌 것 같은데? 이 전체가 한번 진행되는 것 같은데. 6초마다 1회 판정 진행. 이게 다 되는 거죠? 군여포. 확실히 군여포가 좋아. 주유덱 상대로 군여포가 좋죠, 원래도. 군여포가 많이 뜨겠다. 6초면은 12초에 첫 판정 아니냐고요? 아니죠, 6초에 판정되는 거죠. 첫 6초. 기략이라서 액티브랑 연계되지 않고. 아, 디버프 제어나 악화 걸려면. 근데 이 효과는 뭐 나중 효과니까. 악화를 걸려면. 그러네. 12초에 적용되네. 7초나 7.5초니까. 그럼 이걸 쓰려면 속도를 많이 올려야겠네. 초반에 적용을 좀 하려면. 근데 디버프가 쌓이면 쌓일수록 감소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군여포 상대로는 좀안 좋겠네. 근데 뭐 모든 무장이든 덱이든 카운터는 무조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군여포는 좀 힘들더라도 다른 덱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 그냥 딱 좋아 보이는데?
피해 경감이 마이너스 20%라서 확실히 군용포 만나면 그냥 쓸어 버릴 것 같긴 해, 군용포가. 아무튼 요거는 전좀 별로인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이것도 딱그 육손 주유대에서만 쓸수 있는, 유지력 좀 챙기면서도 단단하게 할수 있는. 지금 유지력이 괜찮으면서도 버티면서 데미지가 나올 수 있는 덱들이 유유 육손 덱 정도랑 다른 덱뭐 있지? 킹덤 덱? 이번에 신규로 나오는 킹덤 덱 있잖아요. 그 왕전 쓰는 그게 경악이 있죠, 경악. 경악도 이게 디버프 적용이라서 악화 상태잖아, 이것도. 이 덱도 되게 버티는 덱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병세랑 왕전 덱이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왕전, 몽염, 그다음에 왕기, 그다음에 저기 아직 추가 안 되는 애들 있거든요. 환기나 저기 이름 기억 안 난다. 진시황, 진시황까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진시황 이름이 뭐였지? 진시황. 잠깐만. 정머시기였던 것 같아. 영정, 영정. 얘네 나오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 뭐 침묵 면역 이런 것도 달리고, 액티브 피해 증가도 있고. 정확 자체가 상대의 데미지를 깎아버리는 거라서 버티기는 나쁘지 않고. 그래도 확실히 재밌긴 해. 재밌게 한 느낌입니다. 아군 딜러 증가, 데미지 증가, 뭐 받는 피해 감소, 속성 감소까지 있었고, 마이너스 15% 감소, 최대 30%까지. 최고 속성이 감소한다. 일량이 30% 감소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추형, 안행, 구행, 이게 또 새롭게 나왔죠. 봅시다. 이건 이제 병종 보물이라서 이런 게또 나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자, 시작 시 아군의 기병 부대만, 오, 괜찮은데? 이거 재밌다. 이런 거나 좋아해. 어떤 부대만 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는 그런 아이템. 전체 아군 부대가 제어를 받게 되면은 50% 확률로 제어 면역. 아니. 아니, 이거 기병덱 떡상 하나요? 추형, 아, 나 이거 좋은데? 제어를 받으면? 제어면. 오호. 나만 되는 게 아니겠죠? 강력 아군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잖아. 지금 얘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어를 받으려고 해. 누가 상대가 제어를 딱 쓰려고 해. 그때 50% 확률로 제어 면역 줍니다. 방패를 주는 거죠. 누적 방패. 50% 확률로. 근데 이게 21초 지속이나 돼버리네. 와, 이거 좋은데? 그죠? 초선대, 곽가대. 야, 이런 거 좀. 카운터 가능할 듯. 아, 추형 재밌네요. 기병만 쓰는데. 근데 지금 두 가지 더 남았어. 창병이랑 궁병도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 애들이 나올지. 야, 이건 좀 메타 덱이다. 메타 카운터가 되겠다. 기병 영웅 10개만 넣으면 돼. 아, 나 지금 다 넣어버렸는데. 영웅급도 다 갈아버렸는데. 자, 궁병 영웅 10개 넣어가지고 나오는 거. 안행입니다. 보물정보. 봅시다. 시작 시 아군의 궁병 부대대만 있으면 이미 아군 3개 부대의 피해 오전 25% 증가. 21초 지속.
21초시 이미 아군 한 개 부대의 치명타 확률 40% 7.5초 지속.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재밌긴 하다. 일량 25% 증가입니다. 근데 궁병은 역사적으로도 이 기병한테다가 데미지를 너무 아프게 맞기 때문에 이거 탱킹 가능한 궁병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진짜 버스트 덱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7.5초에 모든 것을 끝내요. 7.5초에 모든 데미지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버티는 덱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속도도 빨라야 돼. 속도도 빨라서 상대 초선이나 각가에게 무방비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제어기 면역을 하던가 좀 빠르게 데미지를 우겨 넣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그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나중에 또 뭐 새롭게 나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추형에 비해서 안행은 조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깨알같이 21초 시에는 또 치명타 확률이 증가된다. 그럼 버텨야 되는 거잖아, 21초 동안. 생각되는 거 이제 순건 정도인데, 순건 이제 탱킹형 궁병의 하나잖아요? 송건을 쓰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닐까. 윤상향 소교에다가 추가로 궁병, 오나라 무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반에 데미지를 확 주면서도 제어기를 넣으면서도 뭐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 구행. 아, 이거는 안행은 어찌 보면 이게 답일 수도 있겠다. 다음 시즌에 오나라 무장이 하나 나오잖아. 고련사. 얘가 궁병이면은 가능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 뭐야 이거 종항부여 쓰면서 여성 무장 셋을 쓰잖아요. 근데 원래 대교였잖아. 대교를 고련사로 바꾸는 거야. 고련사가 좀 탱킹형 궁병의 모습을 갖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안행 괜찮을 것 같은데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제갈량. 어, 그러네. 제갈량 궁병으로 탱킹. 아, 근데 제갈량은 15초 때 제갈량은 끝나면 사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도 15초부터 생문 그게 두 번 발동이 되거든요. 생문 너무 느려요. 사문으로 해가지고 진짜 데미지를 급대하겠다. 어? 이럴 수 있겠네? 방통? 야, 이게 또 준자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니까 이런 재미가 있네요. 뭔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해. 지금 서서도 잠깐만. 이 덱이다. 여러분 이 느낌이다. 지금 나 찾았어.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자, 이 정도거든요. 제갈량 방통 서서 그 다음 장성체. 이거네. 장성체까지 쓰는 거. 생문 터지고 21초예요? 아무튼 되게 느려. 그때 이미 끝나. 데미지 증가 25%도 날아가고 그때까지 못 버텨요. 제가 봤을 때. 아닌가? 생문으로 탱킹하면서 궁병으로. 될라나? 보통 생문 제갈량은 거기다 창병으로 쓰거든요. 궁병으로 탱킹이 될까? 오히려 저는 25% 딜량 증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저는 크리티컬은 좀 그냥 버리는 게 맞다고 봐요. 이미 무장 하나라서. 하나라서 세 명이 받는 이 25%를 좀 더 노려보는 게 어떨까요? 아, 너무 안 보이나요? 작나요? 이거라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딜량 아이템을 그냥 다 넣는 거지. 데미지 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재밌네요. 안행 괜찮은데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야, 요거 이렇게 되면은 해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아, 재밌네. 자, 마지막 이제 창병 남았어요. 창병 이번에 또 그게 나왔잖아요. 진도가 나왔어요. 진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이 나와가지고 이 반인 효과가 아주 핵심인데, 여기서 9행까지도 반인이 나오면은 요것도 람머스 메타로 갈 수 있거든요. 봅시다. 자, 아군이 창병 부대만 있으면 이미 3개 아군 부대에게 치명타 저항 10% 증가, 피해 경감 20% 부여, 21초 지속, 시작 후 15초일 때 무력이 가장 높은 아군 부대에게 병력 투항 권유 15초 증가. 15% 증가 좀 아쉬워요. 15초 지속에다가 좀 받는 피해 감소 이런 걸 해주긴 했는데, 피해 경감 20% 좋거든요. 좋긴 좋은데 좀 애매해요. 뭔가 탁 튀기는 이런 건 좀 없어 보여요. 창병 부대만 있으면 받는 피해 감소. 아, 근데 생각해보면 창병으로 만드는 게 좀 좋긴 하네요. 유관장 가는병 말씀해 주셨듯이. 만들기가 쉽네. 일단 만들기 쉬운데, 이미 쓰고 있는 덱인데 여기서 창병에 시너지를 준다. 이거 괜찮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쿠레님 안녕하세요. 괜찮은데 이거? 후회님 시즌 3 시작했어요. 우리 빨리 접속해요. 공성부대 하나 정도 껴주는 것도, 아, 그쵸, 나쁘지 않죠. 아, 이게 좋네요. 유관장에 가는 병 너무 좋네. 유관장 가는 병은 원래도 좋은데 그냥 받는 피해 20% 감소잖아. 너무 좋는데. 이거는 그냥 A급 아이템이 아니네요. 이 세 개는 키가 될 수 있는 키 아이템이네요. 조합을 짤 수 있네요. 괜찮은데? 한 창병 조합이요? 한나라? 한나라 창병 조합? 아프사 누구냐고요? 예형이라는 신규 무장이에요. 띠껍죠? 띠꺼우라고 해놨어요. 한나라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마초, 그 다음에 영재라고 나오나? 그러니까 예형이 무려 5성으로 나왔어. 또 뭐 있죠? 생각해보니까 다른 애들은 병종 4개 몰아갖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창병은 그냥 나쁘지 않네. 범용으로 쓸 수 있네. 저는 조금 이제 반인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건 오히려 또 좋다. 생각해보니까 보물이 너무 무난무난해서 좋다. 치명타 저항에다 피해 경감 있어갖고. 또 치명타 저항이 그 유비한테 달려있지 않나? 그래서 그냥 유비 유장관 가는병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피해 경감 20% 부여하는 거잖아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 뭐야, 후방 권유까지 붙어있으니까. 타겟팅에서 붙어있죠. 그리고 관우가 뭐 얻는다든지 해서. 아, 헌재였죠. 헌재. 영재가 아니라 헌재, 원소 없지 않고 초선까지. 괜찮은데? 아, 요것도 괜찮다. 괜찮네. 괜찮네요. 좋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진기 보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